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돈을 아껴 쓰라. 이 이야기는 정말 수없이 우리가 듣고 자란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과감합니다. 버는 데는 아주 인색하죠. 모든 의료 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해야 된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문재인 케어가 1917년 8월 출범했습니다. 그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출이, 건강보험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케어 무엇인가? 2017년 8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미용과 성형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동안 환자들이 지불했던 비급여 부분을 다 국가가 대신해주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아니고 다른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커버하겠다. 이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분야는 대형 병원의 특진료를 폐지하고 초음파 검사, MRI 검사들 모두 다 보험이, 국가 보험이 커버합니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을 50에 30% 낮추고 상급 종합병원 2, 3인실도 비급여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반 환자들은 당장 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문재인 케어 담긴 뜻은 무엇인가? 기존의 건강보험의 철학은 기본 서비스는 국가가 보장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그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것은 지나치게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조치를 줄여나가고 동시에 환자들 스스로가 노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기존의 건강보험 운영 철학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철회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다 부담하는 그런 이른바 사회주의화된 의료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기존의 건강보험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체제를 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치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민중주의, 포퓰리즘의 대표 사례에 속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임 중에 5년간 총 42조 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에 사용될 42조 원을 끌어다가 본인 재임 중에 42조 원치 의료 서비스를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대부분 유권자들은 먼 미래보다도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편익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12월 아주대의 이국종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당위성에만 얽매이고 있다. 국민들의 인기와 지지 여론에만 편승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질문 3. 문재인 케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 부작용은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기 이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측에 선 사람들이 논리로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부작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지출 규모가 눈덩어리처럼 이렇게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부작용입니다.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3조, 전년 대비 3조가 늘어난 45조 8천억을 건강보험에 지출했습니다. 2016년도에 전년 대비 4조 6천억이 증가한 50.4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년 대비 4조 5천억이 늘어난 54조 9조 9천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되는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배에 가까운 8.3조가 늘어난 63조 2천억이 투입됐습니다. 앞으로는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기 이전보다도 매년 2배에서 3배 정도, 매년 2배에서 3배 정도의 추가적인 지출이 요청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8조에서 10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지출이 계속 더해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실시된 첫 해부터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8년, 7년 동안 흑자에다가 8년 만에 적자로 반전이 됐습니다. 수입은 지난해에 62조 1159억 원이었는데 지출은 62조 2937억 원 됐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는 한전, 수자원 공사 모든 공기업을 적자로 다 만들었고 건강보험도 적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적자 경영을 만드는데 달인이다 이런 평가를 해도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보시죠.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돌발적인 유행병 감염 등을 대비해서 국가가 차곡차곡 정
적립해온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동안에 30조 6천억을 더 씁니다. 예상됐던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것을 건강보험을 인상해서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적립되어 있는 20조 6천억에서 10조 원 정도를 가져다 써버립니다. 그러면 11조 원이 남습니다. 2023년도에 11조 원이 고갈되는 시점을 대개 2025년에서 2026년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고갈이 다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20조 정도 쌓아놨던 것을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11조 원 정도를 써버리고 가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부담을 누가 질 거냐 이야기죠. 매년 6에서 7%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인상시켜야 됩니다. 직장인들이나 사업자들이 매년 6에서 7% 정도를 매년입니다. 결국은 준조세를 크게 인상시키는 그런 조치인 거죠. 그러면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인 고임금 구조를 훨씬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종합적인 시야를 거의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그렇게 고임금 구조를 계속 고비용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조치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택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렇게 문재인 케어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한국은 고령화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지난해 벌써 65세 이상 의료비 비중이 10년 만에 30%대에서 40%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 보통 건강보험의 가입자들에 비해 가지고 3배 정도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건강보험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를 가지고 훨씬 더 건강보험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킨다. 사람들은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MRI 촬영도 찍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나무랄 수는 없는 거죠. 공짜니까 본인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과잉 의료 서비스를 유발해가지고 또 그것이 지출을 증가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대형 종합병원의 특진료 같은 경우를 없애고 또 병원 입원실에 대한 그런 부담을 확 줄였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동네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종합병원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은 시장 점유율이 문재인 케어 실시 전에 32%에서 지금은 34.3%까지 증가했습니다. 위원급 동네의 위원급 시장 점유율은 28.3%에서 27.5%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매해 1200개에서 1300군데 정도의 의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시장에서도 큰 충격을 준 그런 조치죠. 질문 네 번째입니다. 문재인 케어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현재의 지출을 지탱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는 다른 분들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데 저는 민중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재임 중에 추가적인 재원을 가져다가 의료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고 표를 사는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많이 주목을 안 하죠. 그리고 방만한 지출을 촉진하는 비상식적이고 반시장적인 정책입니다. 환자들이 스스로 의료비를 줄여야 될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료 쇼핑을 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항상 인센티브에 반응하기 때문에 공짜이기 때문에 여기서 MRI 촬영 한번 찍고 저기서 한번 찍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의료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환자들 스스로가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불하지만 나머지 의료 서비스는 자신이 부담을 해야 더 노력을 하고 더 알뜰하게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구입하게 되겠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은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시장 친화적인 건강보험 정책으로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건강보험이 다른 많은 종류의 연금과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의 일부는 미래 세대에게 떠안길 것이고 나머지는 직장인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건강보험료를 6에서 8, 7까지 계속 올려가면은 그 자체가 한국의 고비용 구조를 심화시켜가지고 그 자체가 다시 생산활동과 투자활동을 위축시켜서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는 그런 악순환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는 조속한 시간 내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환자들 자신이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과 제도로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